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제입니다. 난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네가 모르게, 예, 네가 모르게. 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네가 모르게, 네가 모르게. 오늘도 조용하게 말하지. 닿을 수 있다면 당장 데리러 달려갈 수 있다면. 오, 어떻게 다 하시네요? 내 달래주는 밤 언젠가는.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네, 로꼬씨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봐요, 그죠? 약간 4, 5년 만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8년 4월쯤이었고 라디오스타에 함께 출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로꼬 씨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금욕. 혼자만의 시간을 나는 안 가진다. 그래서 자극을 좀 피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 네네. 그런 것들은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클릭 몇 번으로 그렇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저히 참고 있고 뭐 꽤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고 결혼 발표를 바로. 아, 너무 좋네요. 아, 굉장히 바람직하다. 진짜였구나를 나는 이제 그때 느꼈죠. 네,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유재 씨는 네. 어떠세요? 잘 참으시고. 엄청 금욕을 한 적이 없는데. 아, 네네. 저는 뭐 중독된 그쵸. 거 그대로 이제. 아,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중독되다 보면은 이 눈빛도 달라지고 퀭해지고.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아. 네. 참기 전에 얼굴을 정면에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이제 그 후에 변화를 관찰하는. 그 친구들 목록 좀 알 수 있을까요? 안 친하게 지내게. 다 실패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제목이 주댐을 맞나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너예요. 아, 코너. 아, 코너예요? 이 프로그램 명은 없어요. 저희가 출연하기 전에 막 주댐을, 왕꺽추 굉장히 이미지가 센. 근데 저는 이제 주댐을 제가 정했겠어요? 여기서 정했지? 어떤... 이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닌 애들은 자기 입으로 설치고 진짜인 애들은 네. 대신 설쳐줘요. 아... 그 차이인 거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를 왜 갖고 있지? 아, 손. 근데 손은 제가. 야, 깜짝이야. 여기까지 갔나 했어. 아, 근데 손이 되게 커요. 네네, 맞아요. 근데 커서 한 손을 한번 재볼까요? 오, 너무 크신데요? 와, 손 진짜 오, 똑같아. 오! 거의 똑같아. 거의. 오, 그러네. 우와. 나도 근데 내 키에 비해서도 그래도 꽤 큰 편인데 되게 크네요, 손이. 그쵸. 제 키에 비해선 무진장 큰 편이죠. 네. 손이... 요즘 그 바지가 넉넉해야 편하더라고요. 저 이거 봐. 이게 공통점이라니까. 네. 전 밑 위가 좀 길어야 돼요. 이거 봐. 이거. 아. 지퍼가 이만해. 원재가 얼마 전에 찾아갔잖아요. 원재도 여기서 찍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원재 씨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찍었는데 또 AOMG의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서 YG랑 AOMG의 사옥으로 한번 좀 기세로 한번 네. 우리 로꼬 씨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럼 좀 좋아요. 저 YG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원재 씨가 오셨다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AOMG 내에서 외모 순위를 로꼬 씨가 3위. 네, 만족합니다. 저는 네. 너무 좋죠.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어떤 칭찬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로꼬 씨를 좋아하는 여성분들 중에 외모로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좀 생겼어요. 체지방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왜냐면 로꼬 씨가 제 얘기 먼저 할게요. 네. 저 모델계에서는 특출난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되게 잘생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범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야. 그렇다고 막 쉬운 정도는 또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선에 있는 사람. 힙합 주우재. 오, 약간 비슷한데? 맞죠? 네, 맞아요. 그 시장이에요. 아... 그 시장. 그리고 가끔 가다 제끼거든요, 몸. 아, 요즘, 예, 네, 맞들려가지고. 네네네. 그게 제가 원래 AMG 초창기 때는 박재범, 쌈디, 그레이, 로꼬 이렇게 네 명이서 보통 행사를 많이 했어요. 아, 초창기에. 그때는 제가 관리라는 걸 안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을 하더라도 제가 막 네가 모르게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잠깐 뜨면은 사람들이 다 다른 쪽을 보고 있어요. 찌찌파티 다. 응, 이렇게 다. 보고 있고 브랜드 행사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네. 줄줄이 가잖아요. 네. 앞에 박재범, 쌈디, 네. 그레이, 수고. 저가 있으면 보통 약간 스텝인가 아닌가 약간 해서 아, 설마 멀어지는 약간 이런 적도 많았고 그거를 점점 느끼다 보니까 아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본인이 이제 느끼다가 그걸 좀 크게 느꼈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군대에서 네네.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예요. 아, 운동을 좀 하니까? 네, 몸이 괜찮은데 해서 전역을 하고 이제 워터밤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벗어봤는데 공연 분위기가 여기였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봤구나. 네. 워터밤 가시잖아요. 대기실 밤엔 되게 웃겨요. 아, 다 랩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연 전에 펌핑. 네. 그러면은 로꼬 씨는 지금 최근 나온 앨범이 뭐였죠? 한 2, 3년 됐어요. 그죠? 네. 제가 음악하는 분들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앨범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내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내가 보기엔 좋은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앞에 냈던 히트곡들한테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아. 네. 근데 내 기준으로는 좋아. 맞아요. 더 최악이었던 게 잘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엔 또 안 들고 약간 그러면 계속 기준이 너무 높아졌나봐요. 본인에 그래서, 대한 기준도? 네. 하다가 좀 잘 극복하고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앨범 제목도 위크라고요. 그 나약한 저의 마음을. 그럼 그게 언제? 그거는 이제 가을에? 나올 것 같고요. 두 곡 먼저. 아, 선공개로? 근데 이 선공개 곡이 두 곡인데 그중 한 곡이 형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랑? 네. 섹시한 쪽인가? 이제 제목이 볼보예요. V60 타시잖아요. V60. 제가 V60을 탔었거든요. 오. 이게 제가 볼보를 보통 몬다고 하면 사람들이 네. 볼보 좋지, 안전하고. 근데 약간 힙합은 아닌데? 힙합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근데 아닌데? 난 볼보 타는데도 힙합인데? 이렇게 되면서 곡 주제 자체가 난 볼보를 타지만 안전, 약간 그런 거. 안전하고 싶지 않다. 엄청 그러니까, 센 곡이에요. 근데 지금 볼보 안 탄다면서요? 그 곡을 쓰고 네. 바꿨죠. 음악 소모품이구나. 약간 제가 볼보 나오면은 형 얘기처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샤라웃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볼보 타면서 우리 딜런님한테도 연락하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홍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홍대를 다녔던 사람들 하면 꼭 이제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게 무한재 씨, 그쵸. 그리고 뭐 로꼬 씨, 그리고 저. 네. 졸업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자부심은 있죠. 저는 4학년 2학기 때 자퇴를 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오, 똑같아. 네. 멋있는 사람이네. 네. 그 자퇴를 한 이유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4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뭐 다녔어요. 네네네. 그리고 음악을 좀 더 하려고 군대를 약간 미룰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학교 학년이 이만큼 나왔으니 마저 하고 가겠다. 그래서 미루겠다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네네. 공식적으로. 네네. 그건 뭐 합법적인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제 학점을 이렇게 띄어서 병무청에 제출했는데 제가 이수한 학점 수준이 1학년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로 미루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다닐 이유가 그럼 그냥 없다. 4학년 1학기까지 정말 그냥 다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고 나오고를 한 거네? 동아리 활동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던 때가 2014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감화를 냈어요. 며칠 후에 이제 학교 가자 해서 아침에 가는데 진짜로 지나치는 가게들마다 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학교 안 가도 되겠다. 근데 학교에서도 굳이 안 와도 되겠다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흑인음악 그 동아리 얘기가 나와서 원재 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비트 하나 틀어놓고 사이퍼에서 막 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힙합 동아리는 보통 그런 모습입니다. 점심 먹고 어디 빈 공터 가가지고 프리스타일 시작하고 오늘 냉장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오. 어떤 친구가 막 나는 냉장고, 나는 태국에서 왔지. 예를 들면 냉장고에 뭐 아무리 채워놓어도 줄지 않는데 통장 잔고 뭐 이런 거. 와우. 방금 생각한 거. 네. 그럼 막 라임이 좀 좋게 나오면 막 막 이런 거 하고. 그렇죠. 다들 좋은 라인 나오면 와 이게 아니라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음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보통 원래 랩이라고 하면 박자에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랩들이 많았다면 로꼬 씨가 나오면서 소프트한 랩들도 힙합의 일부가 된 뭐 그런 어떤 대표주자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힙합이 진짜 가장 건강한 음악인 게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표현이 되고 표출을 하니까. 네네. 뭐 저 같은 성격이나 이런 건 저답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지만 저도 다양하게 하고 또 센 것도 있고 야한 곡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좋아해 주는 곡들이 그런 스타일인 거 보니까
그렇게 이제 캐릭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주최자도 조금 그쪽으로 약간 더 힘을 좀 더 실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연이 제 직업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공연을 했을 때 반응이나 제가 기운을 많이 받는 그런 곡들이, 그러니까 네가 모르게든 가마든 뭐 이런 곡들이 대중성이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갑자기 로꼬 씨가 갖고 있는 곡 중에 센 곡을 했어. 물론 팬분들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연장에 대중들이 섞여 있다면 네가 모르게를 불렀을 때 반응이 훨씬 더 그렇죠. 오니까 그걸 좀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요즘 좋은 게 히트송들을 중간에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센 곡을 몰아넣는데 혹시나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 해서 그걸 올리면 이제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네. 그래도 너무 밸런스가 좋죠.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딱 준비해놓고 반응에 따라서 찌찌파티하고 주대물로 한번 넘어갈 건데 질문 중에 약간 대답이 곤란하다 싶으시면 약간 습관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이렇게. 뭐 공연할 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할 말 없을 때 하는. 네. 그러면 대답하기 좀 힘들다. 그때 로코피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팬분들이 로코 씨의 음악을 좋아해서 질문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되게 조금 무게감 있는 J-POP과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지죠, 제가. 근데 또 개싸움은 또 모르거든. 개싸움 모르지만 거의 프로파이터 수준이라서. 아, 그 정도구나. 찌발린다? 아, 찌발린다. 로꼬가 찌발린다. 비타민 좋아요? 좋아합니다. 영양제 질문이 있어요. 요즘 제일 주로 먹고 있는 영양제. 영양제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 아, 그거 하나만 드시는구나.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제를 먹고 항산화제. 그리고 이제 종합 비타민 저는 종합 비타민. 하루에 두 알 먹는 거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먹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 비타민 C 메가도스라는 걸 해본 적 있어요. 디톡스 같은 그런 건가? 비타민 C 양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딱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냄새 없는 방귀가 쉴 새 없이 초반에 가스가 많이 차나 보다. 근데 다행히 그때 군 부대에 있을 텐데 다들 이해해 주니까 끼면서 알지? 이거 그거 비타민 때문이야? 이러면서. 주로 후임들이 이해했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아니죠. 네가 모르게 아마 욕 뒤지게 했을 거야 아마. 네. 불편하지 않다면 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어서 간단하게 지금의 현 부인분과의 러브 스토리를. 사실 이제 재수학원에서 처음 만났죠. 어? 그러면 인연이 되게 오래된 인연이네요. 친구가 키가 굉장히 컸고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머리 안 자르고 수염 안 민다. 나는 이 속세에서 하는 어떤 그루밍에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어쨌든 그러고 다녔는데 너무 멋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동경하는 친구. 근데 다들 이제 제 머리 가지고 놀려댔는데 그 친구만 형 머리 이쁜데 왜? 그러면서 친해졌죠. 감히 넘볼 순 없지만 그런 존재였구나.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이렇게 친해진 친구였어요. 이제 홍대 갔잖아요. 그 친구는 홍대 미대. 캠퍼스에서 같이 그러면 다녔었겠네요, 그 시기가. 그쵸 같이 다녔죠. 대학교 완전 입학하기 전쯤에 그래도 이제 머리카락을 좀 자르고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주 연락을 했었다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이제 그때부터 각자 CC를 좀 하다가 각자 좀 세월을 보내다가 중간중간에 연락은 닿았고. 되게 오래된 인연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군대 이제 휴가 때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아직도 동네에 있다길래 오랜만에 이제 그 동네에서 만났죠.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얘랑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 다 이 얘기하더라? 맞아. 저도 막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끌어냈다. 저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오래된 인연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로꼬 씨는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네요? 맞다고요. 네. 와, 진짜 지구지순하다. 한림대학교 공연에서 착용하셨던 벨트 정보 너무너무 예뻐서 궁금해요. 베이지색 털 벨트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정보 좀 물어봐 주세요, 우재님. 이렇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요? 제가 스타일리스트한테. 요거 주대물이 이런 코너입니다. 이렇게 팬분들. 지현아. 지금 빨리 알아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우리 하는 그 베이지색 털 벨트 있잖아. 그 브랜드가 어디 거예요? 그 제작. 제작? 어. 그러면 이름을 뭐라고 하지? 이름? 박지연? 그거 어떠세요? 잠시만 여기 주우재 형님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주우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로꼬 씨 스타일링 해주시는 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하시는 건 잘하시는 건데 죄송한데 이 벨트를 어디서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를요? 어떤 팬분이 너무 울면서 물어봐가지고 이 벨트를. 그게 똑같은 건 없고요.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그걸 알려드려도 될까요? 뭐죠? 비슷한 게? 그 AFB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그 혹시 제작해서 팔 수 있어요? 뭐 그러지 않을까요? 로꼬씨 통해서 팔고 하면 로꼬씨가 제2의 염따처럼 좋죠. 너무 좋죠. 네, 꽃이 좀 떼가시면 되니까 우리. 너무 좋아요. 스타일리스트. 너무 좋아요. 네, 어쨌든 결론은 제작하신 거다. 네네, 제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지연 스타일리스트 직접 찾아가셔서 만들어 달라고 좀 올라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랩은 몇 살까지 하실 거며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랩은 뭐 평생 하는 게 목표죠. 평생 요 감으로 계속 재밌게 음악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적으로요? 환경을 좀 다양하게 해서 언어도 많이 배우고. 글로벌하게. 맞아, 맞아. 요새는 너무 세계화가 돼서. 네네. 네. 월드투어를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한글로만 제가 하니까. 약간 또, 또 그분들의 있으면, 그런 걸 위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섞어주면 훨씬 좋겠다. 멘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로꼬 씨가 60대, 70대 뭐 요새는 60, 70대면 너무 또 젊으시지만 노후는 어떻게 좀 살고 싶어요? 저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벌이 없이, 아무 소비 없이 그냥 누워있고 싶다. 그 어떤 걱정 없이 그냥. 그냥 사실 50, 60대까지 열심히 하면 하고 사실 연금처럼 그렇지 나온단 말이에요. 곡을 계속 써놓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양한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살고 싶다. 이게 진짜 어떤 그거네요. 주로 썼던 말 중에는 이제 뭐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쓸 수 있는, 이게 진짜 그때 돼서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이 저작권료 이런 걸로 세계여행 좀 하면서 이렇게 사는. 잔잔하네요 오늘. 제가 원래 좀 엄청 잔잔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전체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네요. 이거는 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네.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이제 다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능적으로 네네. 공격적이신 분들이 있는 곳에 가도 그분들이 저한테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날 좀 막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약간 뭔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잔잔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보니까 로꼬 씨가 이게 사람이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일급수에는 내가 발이 좀 더러우면 담그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더럽혀 보세요. 조금 안 좋은 일 좀 해보고 회사에서만 허락한다면 그래도 논란도 한 번씩 만들어보고. 그래도 급수를 좀 2급수, 3급수까지만 내려줘도 좀 편안하게 좀 발을 담글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너무 좋은 답변이 됐습니다. 네,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형처럼. 저처럼 되고 싶어요? 노력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 길게 오랜만에 얘기를 해봐서 굉장히 환기가 됐고, 굉장히 활동이 쉬었다가 아마 오늘부로 좀 밖에 많이 나다닐 것 같아요. 안 좋은 일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여기서 욕 많이 하시죠, 그냥? 저요? 하죠. 아까 했다시피 제가 좀 어색해요, 욕을. 그래서 한마디만 알려주시면 제가. 욕을? 발음을 민호이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좀 잘못 배워서. 민호이? 네. 그 친구는 좀 몇 발자국 더 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배우면 안 되고 저처럼 일상에 묻어 있는 사람들한테 배워야죠. 그 친구는 씨발 이렇게 해야 하죠. 씨발? 네. 저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비읍을 쌍비읍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 느낌만 좀 노력하면 돼요. 이씨 이렇게 좀 이렇게. 오케이. 어색하죠 근데 아직. 아니. 발전하고 있어 점점. 끝내니까. 이걸로 끝났을 거야. 풋풋함을 벗는 중 스스로 나를 채찍질해 돈 대신에 매력에서 퍼는